네, 시작. 네. Do you have We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Okay, 그래서 뭐라고요?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빼곤 다 잘 썼네. 네. 맞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White day. What's that? White. 아이고야. White day. What's that? Yeah. 오케이. That은 뭐 대신 왔어? That은 그 대시고 왔겠냐? White day, what? What white day? White day? What is white day? White day가 뭐냐? White day요? What is white day? White day가 뭔데? White day, what? What white day? Okay, 그다음 계속해서. White day 모르면 저도 세계 사람. It's Valentine's Day. It's like Valentine's Day. Like Valentine's Day. But it's March. On March. 오, 14. Okay. 그래서 얘는 두 문장으로 분리해서 묻고 답하기 하겠습니다. 묻고 답하기 할 때 이런 건 필요가 없어서 없애고요. 자, 먼저 첫 번째 Valentine's Day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이게 언제야? 이런 거 붙어 있는 모양이구나. 아니. 이 Valentine's Day의 뜻이 뭔데? Valentine's Day. 그럼 Valentine's Day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야? 무엇이지? 무슨 언제야? 그러면 우리말 질문? What? 우리말 질문. 그것은 무엇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같니? 그것은 무엇과 같니? 네. 됐습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 It은 White day. 화이트 데이는 발렌타인 데이와 같다. 네. 그러면 화이트 데이는 무엇과 같니? 화이트 데이는 발렌타인 데이와 같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한글이 잘 안 됩니까? 아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화이트 데이 is like Valentine's Day. 여기서 발렌타인 데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화이트 데이는 무엇 같니라고 물었을 거고, 화이트 데이는 무엇과 같니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What is like white day? What is white 이렇게 물었겠지. 네. 뭐라고 물었다고?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라고 물어봤더니 White day, it is White day, it is like Valentine's Day. Okay,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 What is White day like? 했더니 White day, it is like Valentine's Day. White day도 하고 it도 하고 다 넣어요? 어? White day만 넣든지 아니면 White day를 안 만들어봤자 it 한 거 it만 넣든지. It i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은 White day. 오케이. 그러면 on March 14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우리말 질문
이렇게 물었겠지 뭐. 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 언제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아, 언제가 How였구나. 어. 언제를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나까지 먹거리는 게 좋다. When? 아. When? When is white day? 민철이 뭐? 다 했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white day?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White day is... White day is on March 14.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비동사 is. Okay. 계속해서. How? 잠시만요. How do people celebrate? People's 안 합니다. People은 그냥 얘는 S 안 붙이고 들이야. 이슨 뭐 대신 왔어요? 이슨 White Day. White Day는 초등학교 학기나 뭐라고요? How do people celebrate it? 헤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아예 하다시도.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화이트데이는 그냥 사랑하는 날밖에 안 되네. 뭐라고요?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Very good. 그래서 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잠시만요. 하다시 두. 오케이. 더즈가 아닌 이유. 네. 더즈가 아니고 두인 이유. 누가 오직 여자아이들. 이거 안 만들어봤자 해봤더니 뭐예요? 어떻게? 잇. 잇이야? 아, 어? 여자아이래. 여자아이들이래. 어? 왜 둔지 생각도 안 하는구나 너희들은. 응? 저는 왜? 난 왜?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이냐? 비동사 does. 비동사 더즈. 아, 예, 하다시. 하다시 더즈. 하다시 더즈. 우와. 하다시 더즈. 하다시 더즈? 아, 이게 준다고 이 안에 더즈가 들어있는 모양이지? 그래서 자민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지? 아니요. 응? 하다시 더즈냐, 이게? 누가, 이게 누가고, 얘가 다인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게 하다시 더즈야? 뭐, 하다시 더즈라서 여기 이게 붙어 있어? 하다시 두잖아! 혹시 이거 보고 너 이거 보고 하다시 더즈라 얘기하는 거야 너? 어? 그럼 이것도 하다시 더즈겠네? 어? 얘를 봐야 될 거야 얘를 왜 얘를 쳐다보고 하다시 더즈래 이게 무슨 얘가 하다시야 걸즈가? 아니요. 어? 여자 아이들이니까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거 안 만들어봤자 시냐? 뭐야? 데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 히시 이시 안 됐잖아. 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 여기에 오늘 이 보이즈 보고 이게 더즈냐? 네. 어? 웃음이 나와?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Day. 그러니까 이 속에 두 들어있다고. 무슨 하다시 도어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얘는 언제? 오케이. 계속해서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the United States boys and the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아 뭐예요? On Valentine's Da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뭐 그래? 두 개 거 아니에요? 하다시 뭐? 두. 왜 하다시 두야? 왜 더즈가 아니고 두야?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뭔데? 아니 왜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왜 하다시 두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요. 너? 왜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왜 하다시 두냐고요. 응? 내가 준다. 네. 내가 준다. I give. 네가 준다. You give. 우리가 준다. We give. 그들이 준다. They 그들이 준다. Give. 그가 준다. He give. 그녀가 준다. She give. 그것이 준다. It give. 여기 왜 파란색 줄이가 있게? 오, 배 아파. He, she, it. 어떤 남자 한 명이 뭐 한다 할 때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하다시를 쓴다면 does가 들어 있어야 된다고요.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무슨 he give야? 한 100번 얘기해야 되냐? 어? 그럼 여기에 누가 남자아이들과 여자들이 준다 이러고 있지? 어? 여기 봐. 누가 다야. 여기 주어 동사를 할까 그래. 알았어 그래. 어려운 말 쓸게 이제부터. 주어 동사야 그래. 잘 알아듣겠지? 어? 얘가 주어고 얘가 주어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얘가 동사라고. 근데 이 주어 앞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이게 나야? 아니요. 이게 앞만 길어봤자 I야? 아니요. 그러면 데이? 데이잖아. 데이. He, she, it 아니잖아. 여기 이거 보여? 네. 그래서 두가 들어있다고. I도 두가 들어있고 you도 두가 들어있는 쓰고 we도 두가 들어있는 형태 그대로 쓰고 they도 두가 들어있는 형태 그대로 쓴다고. 모일 때만 3인칭 단수란 말 할게 그래. 애들 보고 3인칭 단수래. 3인칭 단수.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걸 3인칭이라 그러는데 하나니까 단수라 그러는데 3인칭 단수. 어? 주어 자리에 3인칭 단수가 있으니까 동사 자리에다가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대요. 어? 이거 처음 들어? 처음 듣습니까? 어? Boys and girls 앞만 길어봤자 뭐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지 이렇게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다음 뭐예요? 단어일걸요. 채빈이는 남아서 다음 과정인 읽기 연습하고 계세요. 스피킹까지 하세요. 했어요.